안녕하십니까. 올드뷰티 아카데미에서 헤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지입니다. 지금부터 미용학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미용학은 우리 미용사 일반 국가 자격증의 주 전공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용학의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 미용 총론, 그리고 미용의 역사, 다음은 미용 도구와 기기, 종류가 많죠. 그리고 헤어 샴푸, 또 컨디셔너, 다음 두피와 모발에 대한 관리, 다음 헤어 커트, 또 퍼머넌트 웨이브, 그다음 헤어 컬러 염색을 뜻하고요. 그다음 헤어 세팅, 그다음 가발, 마지막으로 뷰티 코디네이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첫 번째 미용 총론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학습 목차 및 목표를 보시면요. 자, 미용의 개요가 있습니다. 이 미용의 개요에서는 미용의 일반적인 정의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사의 업무 범위를 볼 거고요. 또 미용의 특수성, 그다음 미용의 가정, 또 미용사의 기본 소양, 또 미용 시술을 할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미용 작업 자세인데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작업 자세와 또 샴푸할 때, 또 스타일링 할때 작업 자세에 대해서 볼 거고요. 또 다음 미용과 관련된 인체 명칭, 그래서 두부의 각부 명칭, 또 포인트 명칭, 또 두부 라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미용의 개요인데요. 자, 미용의 일반적인 정의는 이제 물리적, 화학적 기교를 동원한다. 그리해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다. 예, 이 내용이 메인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사의 업무 범위, 여기서는 머리 피부 손질, 그리고 모양 내는 거, 그 다음 머리 감기기, 또 머리카락 자르기, 커트하는 거죠. 이거는 스타일링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염색하는 거, 또 파마, 그리고 눈썹 손질인데요. 자, 여기에서 눈썹 손질할 때는 어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용의 특수성. 자, 여기서는 고객에 대한 의사가 당연히 표현이 있겠죠. 우린 그 내용대로 또 스타일링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 소재. 자, 소재란 우리 신체 일부, 이제 헤어죠. 자, 그 다음 시간. 이 시간이 무한적이지 않죠. 주어진 시간 안에 작품을 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부용 예술 또는 이제 정정 예술, 뭐 이제 조형 예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고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고객에 대한 의사도 반영해야 되겠지만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제한된 조건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적 또는 부용 또는 조형 예술이라고도 합니다. 자, 다음 미용의 과정에서 소재, 구상, 제작, 보정이 있는데요. 자, 소재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신체 일부분, 여기서 헤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구상은 그 고객에 대한 어떤 이제 직업이라든지 나이대라든지 뭐 어떤 상황들을 파악을 해서 또 이제 고객에 대한 개성미를 파악을 해서 계획하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제작은 구상의 이 구상 단계에서 계획했던 내용들을 좀더 구체화시켜가는 그런 단계인데, 이때는 미용사의 실질적인 기술이 드러나는 시점이 그 단계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정은 자, 이 스타일링 그냥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뭐 이제 전체적인 조화, 그리고 뭐 삐져나온 곳은 없는지 그런 이제 수정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을 좀 채워가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라 볼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요. 반드시 꼭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용 시술 시 고려 사항. 방금도 제가 얘기 드렸겠지만 뭐 나이나 또 이제 직업이나 계절,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경우에 따른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시간, 장소, 목적,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다음. 자, 미용사의 기본 소양. 자, 이것은 미용사의 사명과 교양적인 부분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적 측면, 문화적 측면, 위생적 측면, 지적 측면,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뷰티죠. 미용.
이기 때문에 고객이 만족되는 그런 어떤 개성미를 아름답게 연출할 수 있는, 뷰티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문화적 측면은, 이제 건전한 풍속 지도 및 권장. 예, 유행도 어느 정도 맞춰가야겠지만은 건전한 그런 이제 풍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권장하는 그런 측면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위생적 측면은, 자, 우리 이제 미용사들은 도구나 기구나 기기를 다양하게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환경들을 공중위생적으로 이제 만전에 기하는 그런 부분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지적 측면. 자, 이거는 우리가 지적인 부분을 함양함으로써 이제 고객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고객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춰줘야 되는, 지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측면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미용사의 올바른 미용 작업 자세. 예, 여기서는 기본 작업 자세를 먼저 보면요, 다리 위치는 어깨 너비 정도 유지를 하고요. 자, 그다음 작업 대상은 시술자의 심장 높이와 평행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두상이, 고객의 두상이 심장 높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명시 거리는 25에서 30cm 정도. 자, 보통 필기시험에서는 이 단어로 이제 선택이 돼서 30cm로 나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절한 힘의 배분과 균일한 동작. 자, 이렇게 작업 자세에 대해서 숙지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다음, 샴푸할 때 작업 자세, 발은 6인치 정도 이제 벌려야 되겠고, 등은 곧게 펴준 상태에서 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부린 자세는 절대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 자세에 대해서 다 살펴봤고요. 다음, 미용과 관련된 인체 명칭 중에서, 자, 이제 두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같은 말로 우리가 이것을 두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참고 바라겠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이 단어 선택이 조금 틀려져 버리면은 헷갈릴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제 한번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탑 크라운 사이드 네이프 이렇게 있는데, 자, 먼저 두상을 보면요. 자, 이렇게 있는데, 탑 부분은 이게 가장 정상 부분을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가 탑 부분인데, 자, 이게 탑 부분인데, 이탑 부분은 같은 말로 전두부라고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크라운 사이드 네이프 이렇게 보면요, 자, 이쪽이 크라운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크라운은 같은 말로 두정부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이드죠. 그래서 여기는 같은 말로 축두부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자, 네이프죠. 자, 여기는 후두부라고도 합니다. 자, 이제 그 말이 이제 그 말인데, 또 단어 선택도 틀려져 버리면 약간 혼란을 빚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도 전체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자, 두상의 포인트 명칭 이렇게 있는데요. 자, 먼저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여기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콧대 라인. 자, 여기 이제 콧대 라인을 이어가면 여기 있죠? 여기가 정중선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정중선이라고 하는데요. 자, 얘네를, 이 라인을 기준으로, 자, 센터 포인트, 자, 이 부분, 그러니까 3자 이마, 예, 그 부분, 중심 부분, 그다음 탑 포인트, 예, 가장 이제 정상 위치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골든 포인트는 가마 쪽. 예, 그럼 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그다음 백 포인트, 여기는 뒤통수인데 눈 뒤쪽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겠죠? 자, 그다음 네이프 포인트, 예, 목 뒷선의 중심 부분을 말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헤어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스 사이드 포인트, 그 다음,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 그 다음에 사이드 포인트, 그 다음에 사이드 코너 포인트.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 M자 라인 부분을 연상하면 좀 이해가 빠르겠죠?
예, 그리고 여기는 관자놀이 부분을 뜻하는 거고요. 자, 여기 구렛나루 꽃의 부분을 뜻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헤어라인에 해당되는 구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귀 있는 쪽, 그귀 뒤쪽 라인 한번 보면은요. 자, 귀 위쪽은 여기 이어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귀 뒤쪽 이어 백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그 네프 사이드 포인트는 자, 우리 이게 뒤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여기는 이제 네프 포인트는 중심이고 그리고 양쪽에 코너 쪽에 예, 거기가 네프 사이드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됐으리라 생각하고 자, 다음. 자, 여기 이제 두상 라인 제가 아까 정중선은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나머지를 한번 이제 살펴본다면 자, 베이스 라인은 아마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해서 여기가 정중선 라인.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여기가 정중선 라인이고, 자, 그다음 자, 축중선은 자, 우리 아까 그 이어 포인트 쪽 라인을 거쳐서 탑 포인트를 거쳐서 반대쪽 이어 포인트를 스치는 예, 그 구간을 축중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수평선. 자, 수평선은 우리가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아까 그 뒤통수 쪽, 예, 백 포인트지죠? 예, 그쪽을 이제 스치는 이 라인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반대쪽 귀 쪽으로 오는 예, 그 라인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두선. 자, 축두선은 예, 이 축중선 중간 지점과 여기 M자 라인 있죠? 예,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 아까 얘기했던데, 예, 그쪽이 이제 연결되는 예, 그 구간이 축두선이 되겠고요. 자, 페이스 라인은 여기 얼굴 쪽 라인. 예. 그리고 목 옆선은 자, 귀 뒤쪽에 우리 목 옆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말할 수 있겠고 목 뒷선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 두상 라인을 이 두부 라인을 숙지를 할 때는 포인트 명칭도 같이 그리고 아까 그 두상에 구분하는 그탑 부분, 사이드, 그다음 크라운 그런 부분도 같이 믹싱해서 숙지를 하면은 문제 풀때 훨씬 수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보면요. 아까 페이스 라인은 자, 여기였고, 그죠? 그다음 목 뒷선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목 옆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목 뒷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여기 콧대 라인 그대로 이어오는 여기가 정중선. 그다음에 여기 이어 포인트 보이죠? 예. 이 라인을 거쳐서 탑 포인트를 지나서 반대쪽 이어 포인트 이렇게 오는 그 라인이 축중선이 되겠고요. 그다음 수평선은 자, 여기 아까 이어 백 포인트 있었죠? 예, 여기서 이렇게 예. 스쳐서 반대쪽 이어 백 포인트. 예. 그 구간을 이제 지나는 부분을 수평선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백 포인트가 있죠? 예. 자, 그다음에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 이렇게 예. 여기가 축두선이 될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미용과 관련된 인체 명칭, 그래서 두부 명칭에 대해서 다 살펴봤고요. 학습 평가를 같이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자, 미용의 가정은 소재, 제작, 구상, 보정이다라고 하는데 자, 답은 맞을까요? O 아니면 X인데요. 자, 그럼 답을 한번 볼까요? 네. 미용의 과정은 제 소재, 첫 번째가 소재 맞고요. 다음은 제작이 아닌 구상이 되는 거고요. 네, 여기 쓰겠죠? 구상, 그 다음 제작, 보정.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미용의 특수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실제로 필기 시험에 출제가 됐던 문제니까요. 이제 다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에 손님의 요구가 반영된다. 2번에 시간적 제한을 받는다. 자, 3번에 정정 예술로서 미적 효과를 나타낸다. 자, 4번에 유행을 강조하는 자유예술이다.
예,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걸까요? 자, 답은 네, 4번이 되겠죠. 우리가 자유예술은 아니고요. 그 헤어의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형예술이라고도 하고, 아까 또 뭐가 있었죠? 부형예술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숙지 같이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 예술은 이제 세 가지 단어가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두부 라인의 명칭 중에서 코의 중심을 통해 두부 전체를 수직으로 나누는 것은, 예, 나누는 선은 볼까요? 네, 아까 제가 이제 계속 설명해 드렸던 거긴 한데, 예, 가장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중선이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다 살펴봤고요. 1강에 대한 마무리를 위해 또 학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미용이란 복식 이외의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용모의 물리적, 화학적 기교를 동원하여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다. 예,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미용의 특수성은 자, 소재 선정에 대한 제한이 있고 의사표현 제한, 시간적 제한이 있고, 또 부용예술, 정정예술, 조형예술의 특성을 갖고 있다. 자, 그리고 미용의 과정. 자, 반드시 순서 외워주시고, 이에 대한 내용도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재, 구상, 제작, 보정. 네,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학습을 다 정리해 봤고요. 자, 다음 시간은 미용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